자,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100년 동안에 75건 보니까 뭐 거의 그냥 전국에 다 이 횃불이 솟았던데 이 모든 난들이 만적의 난처럼 신분 해방을 부르짖은 난이었던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. 대부분은 일반 농민들의 밀란입니다. 일반 농민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것은 대체로 지배층이 권세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빼앗거나 또는 국가의 수취가 과중하거나 이래서 살기가 어려워졌을 그렇겠죠. 때 일어나는 것인데요. 무신난이 일어난 1170년부터 30년 정도에 집중이 됩니다. 당시 농민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많죠? 누구를 힘들게? 아이고.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. 자, 잘 들으세요. 네. 무겁다, 진짜. 무겁습니다, 이게. 자, 들었는데 진짜 쌀. 고려 농민, 이윤석 씨가 이제 고려 농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. 고려 농민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토지 넓이가 한 1결 정도라고 해요. 1결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학교 운동장을 떠올리시면 돼요. 학교 운동장 넓이. 거기서 나오는 쌀 생산량이 얼마냐면 이 정도입니다. 여기 지금 18개예요. 18개. 네, 18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. 어이구. 고맙습니다. 영사 잘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드립니다. 행복하시죠? 그러네요. 자, 이제부터 계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. 네. 자, 이 중에서 일단 이제 이윤석 씨네 가족이 네. 이윤석 씨 포함해서 4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그렇죠. 그 4명이 네. 1년 동안 먹고 살 쌀 양이 얼마 정도냐면 9석 정도라고 합니다. 9석. 자, 9석이니까 일단 요거는 이제 먹고 사셔야 돼요. 뭐요? 그렇죠? 반을 휘인 가잖아요. 네네네. 요거는 이제 먹고 사시는 거예요. 이거는. 다 빼놓는 거지. 그렇죠. 이건 살아가는데 필요한. 나머지 요걸로 이제 뭐 어머니부터 사드리고. 그렇지. 뭐 우리 아들, 내미 꽃가시도 좀 사주고. 네. 와이프 백도 좀 사주고. 네. 또요? 기본적으로 세금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냥. 아니, 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죠. 그렇죠. 하면 안 되잖아요.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이 당시 이제 조세, 공물, 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먼저 조세. 자. 18석이니까 10분의 1세예요, 조세는요. 그죠? 그러니까 1.8이잖아요. 1.8. 그죠? 그러니까 두 석 가져가겠습니다, 제가. 자, 이렇게 예. 이렇게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조세 공물, 공물이 있잖아요. 또 세금 또 내야죠. 공물. 예. 공물 같은 경우에는 뭐 특산물에 있는 건데, 그죠? 포로 한다면 3에서 한 4필 정도거든요. 요걸 쌀로 환산하면은 한 3석. 하나, 야. 둘, 야. 아니, 지금 어디서 지금 반말을 했냐? 그게 아니고요. 아니, 너무 그냥 막 집어가시니까. 분명히 아까 이렇게 2층쯤 있었는데, 1층 날아가고 지금 8층 남았는데, 네. 이것도 지금 띄엄띄엄해요. 이제 이게 4개 남았어요. 자, 그러면 내년에 농사 지으실 거예요, 안 지으실 거예요? 농사 안 지으면 뭐 해? 내가 직업이 농민인데. 그러면 종자. 종자 그 곡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렇죠? 자, 내년 농사 지으실 거 하나 빼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뺍니다. 그죠? 네, 빼야죠. 자, 농사 지을 때 또 뭐가 필요할까요? 농기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필요하죠. 지으려면 고기도 사야 되고 낫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. 괭이도 필요하고 가끔 손도 좀 빌려야 되고 그죠? 그럼요. 필요 경비가 한 3석이 필요합니다. 자, 이렇게. 이렇게. 어디 어디다? 너무하네. 이거 뭐, 공수네 공수거예요? 하나도 없어 어떻게? 그러니까 만약에 장보를 못 가네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살아가는 생존의 가장 그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죠. 살짝 요즘 농사가 좀 흉년이 들었다는 그래버리면 그 애가 아팠을 때 뭐 어떻게 하겠어요? 굉장히 그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노비를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. 야. 그렇죠. 이게 저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한 생산했을 때가 이 정도고. 그러니까요. 뭐 네.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자연재해가 오면은 뭐 아유,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, 이러면. 완전 그냥 적자 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런 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